자, 조동사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는 그동안 양념시라고 한다 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마야? 뭘 안 했네? 자, 먼저 will과 be going to를 같이 한다는데요. 같이 하는 이유는 둘이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will의 뜻이 뭐 많습니다. 뭐 6개, 7개, 8개 이렇게 많아요. 됐습니까? 예. 그 중에서 will의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일 때 be going to 하고 어떻다? 비슷하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둘은 비슷한 면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will은 그 외에도 뭐 뭔가 부탁할 때도 쓰고요. 뭔가 추측할 때도 쓰고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일 때 be going to 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둘이 비슷하려면 will 뒤에도 be going to 뒤에도 똑같은 시가 와야 되죠. 그래서 무슨 시가 와야 된다? 그렇죠. 뭐뭐 하다라는 말이 왔을 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만들 거야 이런 표현할 때 뭐라 하면 되겠다. I will make 하든지 나는 만들 계획이야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그렇지. I am going to make 이런 식으로 will 뒤에 하다시 be going to 뒤에도 이렇게 하다시가 와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자, 그래서 will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will은 미래의 일, 추측, 의지, 요청을 나타낸다. 됐습니까? 자, 그럼 will의 뜻이 총 몇 가지 있다? 1, 2, 3, 4. 중1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will의 뜻은 이렇게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뜻을 쓰면 미래의 일, 뭐뭐 할 것이다 이 뜻이란 말이죠.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 will의 뜻을 우리말 해석할 때 뭐라고 하면 된다? 뭐뭐 할 것이다. 추측일 때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비가 내릴 것이다. 대충 어떤 느낌으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자, 이 추측으로 사용되는 거 여기 있네요. 뭐 오늘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해보면 it will rain 뭐 today 이렇게 했다 치자.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비가 올 확률이 한 어느 정도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느낌이다? 그죠? 한 70% 정도 비 올 것 같을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It will rain today 해서 우리말 해석은 뭐다? 오늘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 추측일 때도 뜻은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랑 같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 의지를 표현할 때도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테다! 내가 너에게 복수할 테다! 이런 느낌이 뭐의 느낌이다? 의지의 느낌이다. I will revenge you! 하면 되겠지. 그치? Revenge. 뭐 하다? 복수하다. I will revenge you. 복수할 테다. 오케이. 주먹을 어떤 느낌? 주먹을 불끈 쥐는 느낌이다. 됐습니까? 산서! 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뭐 그런 데 가봤잖아. 그치? 저기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상수도, 뭐, 어디 관람, 뭐야, 뭐 어떤, 뭐 상수도 관리시설 같은 데나 아니면 정화시설 이런 데 가서 산사 우리는 물을 깨끗하게 뭐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물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하는 느낌이 바로 뭐의 느낌이다? 의지. 오케이. 선서 나는 뭐뭐뭐뭐 할 것입니다. 뭐뭐 할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선서 할 때 뭐뭐 할 거라고 또는 뭐뭐 안 할 거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will이 뭐를 표현할 수 있다? 의지를 표현할 때도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청. 요청은 뭐 요청 대표적인 거
요청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한번 뜻이에요. 넌 나를 도와줄 거니?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요청이라고 한다. 오케이. 전번에 수업할 때 요청 몇 종 세트라고 그랬더라? 자, 오늘은 홈쇼핑 요청 몇 종 세트 판매? 요청 4종 세트였죠. 오케이. 그래서 너 나 도와줄래? 라는 표현은 조동사 will을 사용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4종 세트였죠. 그 중에 will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럴 때 요청하는 느낌이다. 자, 그래서 추측의 뜻일 때, 추측의 뜻일 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이때 뭐로 바꿔 써도 된다?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일 눈이 내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이런 거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오.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weather forecaster라고 그러죠. weather forecaster의 뜻이 뭐겠어요? 이렇게 일기 예보가 아니겠죠. 일기 예보 하는 사람. 됐습니까? 뭐 그냥 참고로 봐 두세요, 이런 거. 그럼 weather forecast가 내일 눈이 내릴 확률이 한 몇 퍼센트쯤 되니까 한 대략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느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일기 예보를 확인했는데 오늘 비 올 확률이 60% 정도 되고 70% 되고 이러면 당연히 뭐 챙겨가야 돼? 우산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일 때 영어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 라는 두 가지 표현 읽어볼까요? It is now, tomorrow 또는 It is going to snow tomorrow. 여기서 snow에 대해서 살펴보면 snow의 뜻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그렇죠. 전에도 봤죠. 뭐 눈하고 눈 내리다 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이 문장 속에 있는 snow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당연히 그렇죠. 양념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 와야 된다 해서 하다시의 원형 be going to 뒤에도 반드시 동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걸로 비교할까?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m going to score.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m going to go to score. 오케이. 여기까지는 똑같이 썼죠, 선생님이? 그렇죠? 근데 뜻이 좀 다르죠? 그렇죠? 오케이. I'm going to school의 뜻을 써볼까요? 그렇죠? 좀 이따가 괄호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겠죠? 됐습니까? 밑에 것 뜻을 써볼까요? 갈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 텐데 처음 쓰겠네 이건. 됐습니까? 이거는 전에도 이미 써본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차이점은 be going to 뒤에 얘는 하다시가 아니죠. 하지만 얘는 be going to 뒤에 go라는 하다시가 왔죠. 그러니까 뜻이 이런 뜻이고 얘 먼저 써볼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러겠다? 미래 시제라고 하고 얘는 벌써 했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was가 아니고 am이니까 과거 진행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be going to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뒤에 무슨 시가 있는지 지금 하다시인지 하다시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초등학교 때 그렇게 무슨 시인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어에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은 품사라고 하시는데요. 품사란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걸 보고 품사라고 합니다. 품사. 그래서 무슨 시인지, 저는 무슨 시라고 그랬고요. 무슨 시인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비고잉 투니까. 그리고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경우에 I'm going to go to school은 얘는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냐면 읽어볼까요? To go to school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플랜의 뜻은 뭐하다? 계획하다. 계획하다. 그럼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 무엇을? 학교로 가는 것을. 나 학교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학교 갈 예정이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건 뭐냐? Be going to라도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go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다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어요. 가다가 가는 중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얘는 가다라는 뜻하고 손톱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얘는 가다라는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려고 하다, 의지 됐습니까? 뭐 하는 느낌? 선서 뭐 이런 거 하는 느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 테다, 복수할 테다 이런 느낌의 말들 됐습니까? 이런 느낌의 말들을 보고 의지 표현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난 너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요리해 줄 테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I will cook dinner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will you cook for me?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What will you cook for me?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요리해 줄 거니? For you. 라는 대답 듣고 싶어. For you의 뜻이 너를 위해 이 뜻이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얘만 궁금해? 오케이. 너를 위해 저녁을 요리해 줄 거래. 너를 위해.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y will you cook dinner? 너 저녁 식사 요리를 왜 할 건데? 널 위해 할 거야.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 얘기 좀 더 할까 말까. 머리 복잡해질려나? 자, 그 다음에 요청이나 부탁. 얘들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얘들 둘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조금 달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단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Will you pass me the salt?고요. 문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이 문장의 구조는 pass A, B죠. 그렇죠. Pass A, B 하면 뭔 뜻이겠어요? 이 뜻이겠죠. Pass A, B 하면 뭔 뜻이라고요? 손톱은 집에 가서 하라고요. A에게 B를 건네주다, 전달해주다. 그럼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Will you pass me the salt?의 뜻은 뭐겠어요? 너는 전달해줄 거니.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소금을. 나한테 소금 좀 전달해달라. 나는 소금이랑 멀리 있는데 넌 소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가 좀 나한테 건네달라고요. 상대방한테 뭐하고 있다? 요청 몇 종 세트? 4종 세트. 그래서 will you pass me 또는 would you pass me 또는 can you pass me could you pass me. 나중에 시험 학교 시험에 나와요.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러면서. 이거는 are you going to pass me the salt 된다 안 된다? be going to pass me the salt 이따구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가 아니야? 추측도 아니고. 됐습니까? 아, 요청이 아니라고? 요청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will에 대한 얘기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 going to에 대한 얘기 합니다. 오케이. be going to는 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왔을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또는 be 동사 같은 게 왔을 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일 때는 뭐라고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일 때는 뭐라고요? 추측이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하고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 두 번째 뜻인 뭐? 계획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be going to는 추측이나 또는 계획을 말할 때 쓰지. be going, 그러면 be going to로는 뭐는 표현하지 않는다. 의지라든지 요청 같은 걸 be going to로 표현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will의 뜻이 많다 그랬죠? 그 중에 추측.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 테다. 그 다음에 뭐뭐 좀 해줄래? 이런 게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going to는 그 중에 겹치는 건 추측이죠. 됐습니까? will과 be going to가 겹치는 부분은 추측입니다. 추측. 됐습니까? 그래서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 다시 한번 소리 내 읽어보세요. 뭐라 표현하거나 tomorrow 또는 is going to snow tomorrow. 얘는 it is planning to snow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거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기는 추측, 날씨가 어떨지는 계획하는 거야? 우리가 신이야? 내 마음대로 날씨를 막 계획해갖고 내가 신이라 가지고 오늘은 비 좀 내리고 내일은 눈 좀 내리고 뭐 모레는 한 30도 정도 하고 그 다음 날은 영하 5도쯤 계획하자 이렇게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e going to가 이렇게 날씨 같은 걸 표현할 때는 계획이다 추측이다? 추측이다. 근데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I'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이러고 있죠? I'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해석하면 나는 소풍 갈 계획이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영어로 뭐라고요? This Saturday. 소풍 가다 통째로 외우라고 한 적 있죠? 소풍 가다. 그래서 나는 소풍 갈 계획이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번엔 going to는 planning to로 바꿔 쓸 수 있죠. 지금 이 표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소풍 갈 것이라고 자신에 대한 추측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계획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I am plann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지금 be going to가 추측일 때는 will라고 바꿔 쓸 수 있지. planning to do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됐습니까? 추측은 보통 대표적인 표현이 날씨를 추측하는 표현이 대표적이라 했습니다. 미래 시제. 하지만 be going to로 추측 이외에도 뭐도 할 수 있는데 계획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는 will로 바꿔 쓰는 게 아니고 be planning to do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물론 어떻게 표현해도 되느냐. 이 표현, 자, 지금 뭐하고 뭐하고 느낌이 다르다라는 얘기 설명할 건데요. 이거 나중에 매길게. 내가 나중에 매기고 내 카톡으로 알려줄 테니까 스피킹 제출하시고요. 했어? 어, 알았어. 자, 뭐하고 뭐하고 느낌이 다르냐 하면 예. 자,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둘 다 뭐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이렇진 않은데 전달되는 느낌과 해석이 달라요. 위에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밑에 거 읽어볼까요? I will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됐습니까? 자, 둘 다 해석하면 비슷하긴 한데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요. 나는
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자, 둘 다 공통점은 언제 할 일을 표현한다는 공통점? 미래에 할 일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This Saturday를 이번에 시간의 화살표에다가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기준인 현재 여기죠. This Saturday. 자, 여기에 점이 찍히면 뭐라 그랬어요? 과거죠. 여기는 현재. 여기는 뭐다? 미래. 둘 다 I'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I will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이건 공통점이란 말이야. 다 미래 표현인데, 그런데 얘는 미래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얘가 누구랑 소풍 갈지 계획했다 안 했다? 어디로 갈지 정했다 안 정했다? 그렇죠. 몇 시에 출발했지 다 정해놨단 얘기인 거고요. 얘는 그냥 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얘는 그냥 어떤 느낌이다? 얘는 그냥 막연한 느낌이고, 얘는 다 뭐 되어 있는 느낌이다? 계획된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느낌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뭐 어쩌라고요? 자, 어쩌라고요? 라고 묻는 다음에 이런 대화가 있다 칩시다.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자 A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하겠습니다. A1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1번으로 대답하는 경우하고 2번으로 대답하는 경우 A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What will you do this Saturday? 했는데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랬다? I will go on a picnic James with James. 오케이. 두 번째 상황은? I am going to see Jame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계획을 물었어. 그냥 뭐 할 거냐 물어봤어요. 그냥 뭐 할 건지 물어봤죠. 그렇죠? 그랬더니 얘는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정하진 않았는데 그럴까 해 이런 느낌이고, 얘는 지금 계획을 말하고 있죠. 제임스랑 같이 뭐 할 계획이 다 끝났다? 영화 보러 갈 계획이 다 끝났다. 자 그러면 자 B1하고 B2하고 둘 중에 A하고 같이 놀기 싫은 사람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2번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대화가 연결되면 왜 얘는 얘랑 놀기 싫다는 느낌이 드냐? 얘가 뭐 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자기는 이미 제임스랑 같이 영화 보러 갈 계획이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뭐 하자고 제안하지 말아라. 나랑 같이 토요일 날 놀자고 제안하지 말란 느낌이 들죠, 얘는.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어때? 그냥 막연한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A가 뭔가 제안하면 얘는 거기에 대해서 좋아 그래 그거 해도 되겠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친구는. 됐습니까? 그게 바로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will을 썼을 때 하고 be going to를 썼을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른 느낌이 전달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 옆에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전에 선생님이 조동사 파트, 양념시 파트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형태가 동일하며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뭐 그 얘기 했었어. 뭐 그는 간다 라는 표현은 he goes죠. 근데 그는 갈 것이다 를 will을 써서 표현하면 he will go 이렇게 해야지 he will goes 이따구로 해서도
안 되고 he wills go 이런 거 전부 다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는 현재 행복하면 뭐라 그래요? He is happy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다가 will을 집어넣어서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표현하고 싶으면 he 그렇죠. will be happy 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be 동사 예를 보고 am, is, are, was, were를 be 동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am, is, are, was, were의 원형이 뭐다? be다.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 시험 칠 때 이렇게 해놓고 틀리는 놈들이 수두룩 빽빽하던데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이 녀석이 요렇게 해서 조동사 뒤에는 어떤 시가 와야 돼? 하다 시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된다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발 빼먹지 마세요. 그래서 뭐 he wills go there 들었는지 he will goes there 안 되고 he will go there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will은 줄여 쓸 수 있는데 뭐라고요? 주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는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제인 안만 길어봤자 she죠. 뭐는 된다? she'll go there. 이거는 된다고요. 됐습니까? 주어와 will을 줄여 쓰는 건 안만 길어봤자 했을 경우에만 나는 집에 늦게 올 거다 이러고 있죠? 난 집에 늦게 올 거다 축약해서 읽으면 I'll come home late. 됐습니까? 뭐라고요? I'll come home late. 나는 집에 늦게 올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이 말을 만약에 엄마랑 싸우고 나서 얘기했어. 엄마랑 막 엄마한테 막 혼냈어.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I'll come home late 했으면 이거는 추측이야, 의지야, 요청이야? 의지죠. 나 집에 늦게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너 오늘 뭐 놀 친구랑 시험 끝나갖고 놀다가 온다며 너 언제 올 거야? 라고 엄마가 물어봤을 때 만약에 I'll come home late 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추측이죠.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 will, be going to 비슷하다. 어떨 때? 추측을 표현해서 비가 내릴 겁니다. 눈이 내릴 겁니다. 그녀는 9시에 올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할 때는 여기에 예문처럼 It will snow tomorrow, it is going to snow tomorrow 처럼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근데 will은 그 외에도 I will cook dinner for you. 아, 널 위해서 내가 뭐 해줄게? 저녁 요리를 해줄게. 저녁 요리를 해주려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도 요리를 해줄 수 있겠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뭐뭐 해줄 테다. 그 다음에 will you help me 이런 거 will you pass me the salt처럼 상대방한테 부탁 요청 할 때 쓰는데 몇 종 세트가 있다고요? 4종. 4종 세트 will you pass, would you pass, can you pass, could you pass 됐습니까? 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좀 공손한 느낌이 드는 게 뭐라고요? would you pass me the salt랑 could you pass me the salt가 공손한 느낌이 든다 했습니다. 얘들을 사용하면 공손한 느낌이 든다. 그 다음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의 뜻도 있지만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도 있다 했어. 1번 뜻 뭐뭐 할 거다, 비가 내릴 거다, 그녀는 9시에 올 거다, 아마도 그럴걸? 추측. 나랑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때쯤 올 거야. 추측. 한 70%는 그렇게 할 거야. 추측. 뭐뭐 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라는 뜻일 때는 be planning to do라 했어. be planning to do 뭐뭐 할 계획이다.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자, 그 다음에 뭐 틀렸어. A는 뭐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는 것들이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안 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B에 이번에 이제 외워야 할 수고가 있는데요. 외워야 할 수고가 뭐냐? A가 B가 B 하는 것을 돕다라는 수고를 전에도 알려준 적이 있고 여기도 나오는데요. 그게 뭔지 찾아보세요. A가 지금 뭐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비가 올 거다. 나는 다음 주에 삼촌 방문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B의 1, 2, 3, 4는 뭐 해야 되느냐? 얘가 추측인지 각각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추측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의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요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계획에 해당되는지. 됐습니까? 그 표현의 느낌이 추측인지 의지인지 요청인지 계획인지. 됐습니까? 어떤 느낌과 가까운지. 그 다음에 아 그러고 추가로 해야 될게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각각 다른 표현법. 내가 답으로 쓴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뭐 어떤 건 하나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없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세 개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관로 안에 말을 넣어 다시 써라. 뭐 시제를 변경하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C에 2번에 보면 외워야 할 수고 뭐뭐에 놀라다 라는 수고가 뭔지 이 속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지금 케이트에게 전화할 것이다. 나는 서점에 갈 예정이다.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해보느냐. 얘가 추측인지 아니면 뭐? 계획? 계획부터 할까? 추측인지 의지인지 요청인지 해줄래? 아니면 계획인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ll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will이 들어있는 문장 속에 뭐 집어넣기? not 집어넣기 또는 뭐 끝에 물음표 붙이기고요. 그동안 저랑 같이 할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무슨 씨니까? 양념 씨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나 집어넣으면 뭐가 돼? You won't go. 너는 갈 것이다. You will go. 너는 안 갈 것이다. Go. 넌 갈 거니? 그렇죠? Will you go? 이거 했던 거 그거에 대한 얘기죠 뭐. 됐습니까?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not을 집어넣으면 will not인데 줄여서 want라고 만들어도 된다. 얘 발음이 뭐하고 똑같냐면 want하고 똑같은데요. 발음은 똑같은데 그러면 뭐 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듣기 평가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want인지. 됐습니까? 근데 want. 아,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want 뒤에는 무슨 시가 와요? 하다 시가 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want 뒤에는 무슨 시가 와요? 그렇지. 이름 시가 오니까 발음이 같더라도 구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will you help 한단 말이죠. will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너나 도와줄래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yes I will help you, no I won't help you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할 수 있겠다. 자, 먼저 not을 집어넣은 거 먼저 좀 축약해서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 그렇죠, 크리스 won't go with us의 뜻은 크리스는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과 함께. 크리스는 우리와 함께 안 갈 거야. 크리스 won't go with us. 느낌이 이게 칼로 두부 썰 듯이 딱 되는 건 아니긴 해. 근데 추측의 느낌이야, 의지의 느낌이야, 요청의 느낌이야, 계획의 느낌이야. 그렇죠, 추측이죠. 어? 추측이면 Chris won't go with us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죠? 그러니까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Chris isn't going to go with us 하고 같은 뜻이죠. Chris isn't going to go with us. Chris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Chris won't go with us. Chris isn't going to go with us. 느낌상 크리스는 해석은 크리스는 우리와 함께 안 갈 거야. 아마 그럴 걸? 딴 사람들이랑 간다 그랬는데 거의 그럴 것 같아. 추측이니까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고, 여기에 going to는 planning으로 바꿔 쓸 수. Chris isn't planning to go with us로 바꿔 쓸 수. 없죠. 계획이 아니죠. 네. Be going to도 1번 뜻은 계획이었고 2번 뜻은 1번 뜻은 추측이었고 2번이 계획이었죠. 네. 됐습니까? 근데 이건 계획이 아니고 추측이니까. 됐습니까? 이걸 바꿔 쓸 수 없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묻고 답하는 거 한번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요. A가 뭐래요? 그렇죠. Will you come to my party? 너 내 파티에 올 거냐? 이러고 있죠. 자꾸 깜빡깜빡 하나요? 화면이? 네. 왜 그러지? Will you come to my party? 그랬어. 그러면 해석하면 너는 나의 파티에 올 거니? 그랬죠. 초대에 응하는 표현은 Yes, I will come to your party 하면 되겠죠. 그래, 나는 너의 파티에 갈 것이다. Yes, I will come to your party. 만약에 거절하면 won't come to your party 하면 되겠죠. Yes, I will. Will 뒤엔 동사 오면 될 테니까 Yes, I will come to your party. No, I won't come to your party. 됐습니까? 선생님, 여기에 올래 했으니까 그래, 갈 거다니까 Yes, I will go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됐습니까? come이 가다란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근데 Will you come to my party는 추측이야, 의지야, 요청이야? 그렇죠, 이거 요청이죠. 네. 그러면 몇 종 세트야? 4종 세트죠. 그러면 Will you come to 또 Would you come to, Can you come to, Could you come to가 있겠죠. 됐습니까? Could you come to my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파티에 초대하면 어떤 표현으로 초대하는 게 좋을까? 그렇죠. Would you come to 또는 Could you come to가 좀 더 Would you나 또는 Could you가 좀 더 어떤 요청이다? Polite한 요청이다. Polite, 어떤 공손한,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은 잘난 체하지 않는 게 겸손이고요. 예의 바른 표현을 보고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 be going to의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be going to가 사용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be 동사죠? 네. 그러면 뭐 am going to인데 not 넣으면 am not going to 하면 되겠지. is going to였는데 not 넣으면 isn't going to, are going to였는데 not 넣으면 aren't going to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의문문도 마찬가지죠. Are you going to?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미나
going to buy a new dress. 됐습니까? 미나는 새 드레스를 사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미나는 새 드레스를 살 거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지? 미나는 새 드레스를 살 건가요? 라고 묻는 표현은? 그렇죠. Is 미나 그렇죠? Going to buy a new dress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buy a new dress 했더니 대답이 No, she is not going to buy a new dress 라고 대답하는 그런 형태의 대화도 만들 수 있겠죠. Is Mina going to buy a new dress? No, she is not going to buy a new dress. 자, 그리고 얘는 칼로 두부 썰듯이 하기가 좀 어렵네요. 얘는 뭘 수도 있냐, 지금? 추측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건 뭐 어떤 앞뒤에 문장이 더 있으면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살 계획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A의 1번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됐습니까? 홈이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지. 오케이. 그 다음에 play badmint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하는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도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play badminton 이란 대답을 듣고 싶었다면 대화처럼 한다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는 말을 쓰면 될 건지. 그 다음에 3번은 my sister 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지. 그 다음에 3번 보면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또 나와 있죠. 그쵸? 낚시 가다 go fishing, 수영하러 가다 이런 것들. 왜 뭐 계속 뭐 눈이 그렇고 뭐 손톱이 그렇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앵글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 이렇게 다 묶어놓으면 이제 뭐하란 얘기겠어요. 얘가 추사되면 추측인지 아니면 의지인지 아니면 요청인지 아니면 계획인지 구분하십시오. 됐습니까? 근데 칼로 두부 썰듯이 되지 않는 것도 있어.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는 게 앞뒤 문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것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뭔지 됐습니까? 그린티 뭔지 알죠? 그렇죠?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린티요? 그린티. 그다음에 그녀는 야채를 먹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갈 거니? 얘들은 추측인지 의지인지 요청인지 계획인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will에 대한 얘기는 그리고 꼽살이 꼈던 be going to에 대한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can과 그 다음에 같이 할 녀석은 누구래요? Be able to. 자, can도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많습니다. 원래 되게 많아요. 됐습니까?
뭐 심지어 깡통이란 뜻도 있죠 뭐. 됐습니까? 그때는 조동사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뭐를 표현하는 능력. 됐습니까? 능력을 표현할 때는 이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대표적인 능력 표현으로는 I can swim. 뭐 I can ride a bike. I can ride a horse.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이게 같은 표현이 뭐다? I am able to swim으로써 능력 표현이다. 난 수영할 수 있어. 난 수영할 수 있어. I can swim. I am able to swim. 됐습니까?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뜻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be able to가 안 돼요. 뭔가 능력 표현. 능력,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묻고 답하거나 이럴 때는 be able to로 같은 표현이 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안 돼요. 자, 그래서 can은 능력, 가능, 이건 같은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허락.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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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오케이. 허락은 뭐가 있지? May I? 그렇죠. 눈치챘나? 벌써 그거 벌써부터 얘기하면 어떡해. 자, 그래서 can의 두 번째 뜻. 허락일 때는 대표적인 게 can I 뭐 use this 할까요? Can I use this? 한 뭔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사용해도 될까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Can I use this? 그러면 허락은 몇 종 세트였더라? 그렇죠? May I use this가 있죠? 또 Could I use this? Can I use this? May I use this? Could I use this? 제가 이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이때 can은 be able to로 Am I able to use this?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허락받는 can은 Can I? Could I? May I? 주로 허락받을 때는 누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한 허락이야?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요청합니까? 허락받습니까? 허락. 허락받죠. 그래서 허락받는 거 3종 세트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누가 그 행동을 해줍니까? 상대방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몇 종 세트? 나 좀 도와주세요.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얘는 4종 세트였어. Can you help me? 자, 요청 나오네요. 됐습니까? 요청. 요청 아까 다 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는 능력이야, 가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이죠. 해달라고. 누구한테 요청은 나한테, 너한테. 요청은 나한테 요청해, 너한테 요청해. 나는 나에게 요청합니다. 이럽니까? 나는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이럽니까? 나는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이러죠? 네. 그래서 여기 뭐 들어있어? 요청할 때는. 이유가 들어있죠. 허락받을 때는 네가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입니까? 내가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입니까? 내가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죠. 그래서 Can I use? May I use? Could I use? 됐습니까? 오케이. 허락 3종 세트. 그 다음에 요청 해주세요. 요청 4종 세트. 어떨 때 be able to고 어떨 때 Can I? Could I? May I? Can I? 아니, 어떨 때 했지 참. 그렇죠. Can I? Could I? May I?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구분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나 가능의 의미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아까 전에 will이 be able to가 아니었죠. will은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었죠. 뭐일 때였어? will이 뭐일 때? 추측일 때였죠. 네.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 이런 거 이럴 때 되듯이 can he 이번에는 can he 뭐일 때 이렇게 능력을 얘기할 때 그럴 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한 요청의 의미일 때는 요청은 나한테 요청해 너한테 요청해 너한테 요청하죠. 네. 그래서 몇 종 세트? 4종 세트.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그래서 could나 또는 뭐를 사용하면 could나 would를 사용하면 more polite한 expression이 된다. 됐습니까? More polite한 expression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뭐뭐 할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 먼저 예문 보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요쪽에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James can swim. 그 다음에 두 번째 can speak Chinese. 그래서 James는 수영할 수 있대죠. James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수영 능력이 있단 말이죠. 수영 능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수영 능력이 1 향상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머릿속에서 뭐 화면이 막 지나가나요? 내가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볼까? 게임 개발자가 돼볼까? 게임 개발자도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노가다가 많아요. 노가다가 뭐예요, 선생님? 단순 막노동. 뭐 하여튼, 게임 같은, 제임스의 게임, 뭐 수영 능력이 1 향상되었습니다. 할 때 can을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능력이 있다고 하고 있어?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임스가 수영할 능력이 있다는 표현은 James can swim 해도 되고 James is able to swim 이라고 해도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은 I can speak Chinese 해도 되고 Chinese 라고 해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허락, 허락. 허락은 내가 해도 될까요? 야, 네가 해줄래? 야. 내가. 그렇죠. 여기에 I 들어있죠? 네. 그래서 몇 종 세트? 3종 세트. 그래서 can I, may I, could I.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허락해주냐?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위쪽에다 써야 되는데, 칸이 모자라서. 오케이. B가 여기 이렇게 대답하고요. A가 먼저 물어봅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Can I use my smartphone? Can I use your smartphone? 이라고 물어봤겠죠? Can I use your smartphone? 내가 너의 폰 좀 사용해도 될까? Can I라고 허락받는 거 보니까 B, A하고 B는 뭐 어른하고 아이 관계야? 아니면 친구 관계야? Can I?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손하게 요청했어. 아, 공손하게 허락받고 있어. 그냥 허락받고 있어. 그냥 허락받고 있으니까 친한 사이겠죠. 친구 관계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랬더니 얘 되게 착하네요. 뭐라 그러고 있어? Yes, you can use my smartphone. 써도 돼. 어, 이런 친구 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쵸? 저 여기서 막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막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싸울 건데,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can I use 라고 may I use 라고 could I use 라고 더 안 해도 되겠죠. 이때 can은 are you able to 아 am I able to use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경우에는 am I able to use your smartphone 해서는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may I use can I use could I use 그랬더니 yes you can yes you may yes you could 이런 식으로 이때 can은 be able to가 아니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청은 나한테 해 너한테 해 나에게 요청한다야 너에게 요청한다야 그러면 이거 안에 이 표현은 you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몇 종 세트라고요? 4종 세트라고요.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또 뭐가 보이냐면 구조가 show A, B가 보이죠? 네. show A, B는 뭔 뜻이겠어요? A에게 B를 보여주다. 그렇죠. A에게 B를 보여주다.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 요청했다 칩시다.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 요청한 버전으로 읽어보세요. 뭐라고 요청했다? 그렇죠. Can you show me your ticket? 나에게 너의 표를 보여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윗사람한테 요청하는 버전 읽어보겠습니다. 윗사람한테 요청하는 버전 Show me your ticket 하겠죠. Could you show me your ticket? 너는 보여줄 수 있겠니?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너의 표를 보니까 뭐 어떤 뭐 극장 입장이라든지 이런 곳이죠. 그쵸? 극장에 입장하고 이럴 때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쵸? 네. 그러면 A는 손님이야? 직원이야? 직원이죠. 그러면 A하고 B는 얘는 손님이죠 그러면? 네. 그쵸? 그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친한 사이의 표현을 쓰는 게 정상적이겠어? 공손한 표현이 정상적이겠어? 그래서 어떤 표현이 일반적이다? Could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이렇게 요청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추가 설명. 자, 이것도 앞에서 시작할 때 제가 조동사 파트, 양념식 파트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조동사 can과 will을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 라 그랬는데 함께 쓸 일이 뭐가 있다 그랬더라? 선생님이 예를 들었죠. 만약에 어떤 표현을 하고 싶다면 너는 다음 달에 내가 이제 수영 학원에 수영을 배워야 된다 그래갖고 생존 수영 배워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내가 수영을 진짜 못해갖고 수영 학원을 끊었어. 이제부터 수영 학원 다닐 거야. 그래서 수영 학원 다닐 건데 수영 학원 가려고 이제 봤더니 수영 학원의 원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 수영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너는 다음 달에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렇죠? 미래죠 일단은. 그리고 또 미래에 갖추게 될 능력이죠. 미래 중에서도 그 좀 아저씨 왜 어? 초딩이야? 미래 중에서도 종류가 뭐뭐 있었어? 아 그래 니가 다 아는 거라서 미래의 종류가 총 네 가지가 있었죠? 뭐뭐뭐 미래가 있었죠? 다 아니까 자꾸 딴짓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미래 중에서도 뭐가 있었죠? 뭐래요? 추측이 있었죠? 또? 의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요청이 있었죠? 요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계획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거는 너는 다음 달에 수영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추측이야? 의지야? 요청이야? 계획이야? 추측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미래 중에서도 추측이죠. 어? 미래 중에서 추측이면 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능력. 자, 그러면 지금 너는 다음 달에 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쳐다보니까 뭐가 생각나고 will이 생각나고 얘를 쳐다보니까 뭐가 생각나? 그래서 you will can swim 뭐 next month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한다? You will be able to swim next month 이렇게 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n의 미래 시제는 will be able to 할 수 있게. 이 will be able to의 뜻이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she will can swim in the sea. 그녀가 뭐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She swim in the sea. 뭐라고요? She will be able to swim in the sea. 오케이. 복습하면서 소리 내서 읽으세요. 반드시. She will be able to swim. 오케이. 그녀가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가 뭐라고요? She will be able to swim in the sea. She will be able to swim in the sea. 자, 그 다음에 조동사 could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동사 could는 일단 could의 뜻이 1번 뜻이 can의 1번 뜻이 뭐였어요? can의 1번 뜻이 능력이었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could의 1번 뜻은 뭐를 표현할 때 쓴다? 과거 능력이니까 해석은 뭐뭐 할 수 그렇지 있었다 라는 표현할 때는 could를 쓰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생님이 틀린 문장을 하나 쓸 건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I can make it 뭐 when I was 10 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고요. 오케이. I can make it 까진 좋죠. 내가 그걸 만들 수 있다. When I was 10의 뜻은 내가 10살이었을 때 이 말이죠. 내가 10살 때 그거 만들 수 있었어. 뭐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10살 때 만들 수 있었대요. 오케이. When I was 10 이거 쳐다보는 순간 이런 게 막 그려지죠. 머릿속에. 그쵸? When I was 10은 뭔지 얘기야? 과거 얘기죠. 그러니까 When I was 10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로 어딘가를 고쳐라 그러면 당연히 I could make it when I was 10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그래서 could가 이 뜻일 때 과거 능력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able to do? was able to do 하든지 또는 were able to do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그가 작년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년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He could pass the test last year. Last year도 아까랑 똑같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last year는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 자리에 can을 쓰면 안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지 요청이나 허가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he 읽어볼까요? he test last year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could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could는 지금 여기에 프린트되어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건 could의 1번 뜻밖에 없어. 됐습니까? 하지만 could는 could I use this?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때 could는 was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may I? can I로 바꿔 쓸 수 있고 이때의 could를 보고는 뭐의 could라고 한다? 내가 하는 걸 요청해 허락받아 허락의 could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could 세 번째 썼죠? 그렇죠? 뭐 할 때도 씁니까? could you help me 할 때도 쓰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아 아니, 허락을 해주는 거야 아니면 요청하는 거야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때 could도 마찬가지 were you able to help me 하면 안 되고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였다? can you, will you, would you 요청 몇 종 세트? 4종 세트 c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자 지금 뭐냐 이 책에 could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내가 추가 설명했어 여기 나와 있는 건 could가 can의 몇 번째 뜻? can의 첫 번째 뜻인 능력의 과거 표현이다 라고만 돼 있어 근데 could가 뭐 할 때도 쓰고 허락받고 싶을 때도 쓰고 상대방에 대해 뭐 할 때도 쓴다? 요청할 때도 쓰고 그땐 여기는 지금 여기는 was able to나 wer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하지만 얘들은 able to로 바꿔 쓰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고쳐라고 했네요 자 일단 얘들은 바르게 고쳐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can이 사용된 것들이 can이 사용된 것들이 능력인지 아니면 이거부터지 순서대로 허락인지 아니면 뭔지 요청인지 구분하고 그리고 뭔지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달라지죠 근데 be able to가 사용된 건 이 셋 중에 뭐 밖에 될 수 없어 be able to가 사용된 건 능력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able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그때 able의 뜻이 뭐다 라고 알려줬는데 모르면 다시 찾아서 사전 찾아서 able 뜻이 뭔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ability도 가르쳐줬어 ability의 뜻도 전에 가르쳐줬는데 모른다면 찾아오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맞은 말을 써라 라고 했는데요 재미없는 문제고 뭐 어려운 거 있나? 여기 보면 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 읽어보세요 아니 요 부분만 텍스트 메시지에서 뭔지 알죠? 텍스트 메시지가 뭔지 모르면은 찾아오시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에 B의 3번에 보면 B의 3번에 보면 wish이 보이네요 그쵸? 그럼 wish 하면 뭐를 생각해오란 얘기 하겠어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1번이 뭔데? 뭐뭐와 함께 2번은 뭐뭐를 가진 뭐뭐를 가지고 있는 3번은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C의 1, 2, 3은 뭐? 능력인지? 뭐? 내가 해도 될까요? 허락인지? 좀 해줄래? 됐습니까? 구분해 오시기 바랍니다. 각각 이 표현이 능력의 표현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것도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능허요 자, 포커스 39 계속 can이 이어집니다. 근데 뭐 can't 또는 canno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n you swim 할 줄 아냐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할 때는 cannot 동사원형 또는 can't 동사원형으로 쓰면 되고. 그래서 Jenny can't solve the problem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Okay. Yes, you can drink a glass of water. No, you can't drink a glass of water. 설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너무 인신이 박한데. 오케이. 그래서 제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추가형으로 읽어주세요. The problem. 오케이. 그러면 허 요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능력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지? 제니 can't solve the problem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하고 갔죠. 제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제니 isn't able to solve 하고 같은 표현은 제니 is unable to solve the problem 하고 또 똑같네. Jenny is unable to solve the problem. Jenny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Jenny is unable to solve the problem. 그럼 unable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네. able의 뜻이 뭐예요? 그럼 unable의 뜻도 찾아오세요. able의 뜻만 알면 unable. lucky 뜻 알죠? lucky. lucky 뜻이 뭔데? lucky. 운 좋은, 행운의. 반대말은 뭐야? unlucky. 무슨 뜻이야? 운 나쁜이겠지 뭐. 행복한. happy, 불행한. okay, able의 뜻이 그거니까 unable의 뜻은 그거겠죠. 왜 물어볼 때 안 하고 숙제 내고 나니까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숙제 냈으면 대답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알고 계세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Jenny can't solve the problem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is be able to고 not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Jenny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또는 Jenny is unable to solve the problem 하고 다 같은 뜻이 되었다. 선생님 자꾸 이런 걸 왜 가르쳐 주느냐? 다음 중 이 문장과 뜻이 같은 걸 고르세요? 다른 걸 고르세요? 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A하고 B 대화 이제 읽어볼게요. 뭐라고 A가 얘기합니까? 그래서 water 했더니 yes you can drink a glass of water no you can't drink a glass of water 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능허요 하면 뭐예요? 허락. 허락이죠. 그러니까 can I drink? may I drink? 남은 거 하나 남았네. may I drink? can I drink? 그럼 뭐? could I drink? 됐습니까? May I drink? Could I drink? Can I drink?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Could I drink a glass of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오케이. 선생님이 yes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했나? yes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할게요. 수업할 때 알려줘. famous 뭐 뜻인지 알 거고요.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cook의 뜻이 여기에 cook하고 여기에도 cook 있는데 뜻이 같은지 다른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완성되고 나서 이 쿡은 무슨 뜻이고 이 쿡은 무슨 뜻이다 이런 거 얘기가 되겠죠? Delicious 뭔 뜻인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1, 2, 3 요렇게 해갖고 뭐 능 허 요 하셔야죠.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그리고 뭐 이 셋 중에 무엇인지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달라지죠.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에 is가 아니고 만약에 is가 아니고 was였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B에서는 통째로 외우라는 거 보이죠? B에 1번에 그쵸? 통째로 외우라는 게 뭐였더라? Keep a diary 됐습니까? Keep a diary 하고 같은 표현이 Write a diary였죠. Keep a diary, write a diary. Keep a diary, write a diary. 다 둘 다 무슨 뜻이야? 일기를 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nglish라는 대답을 들으면 듣고 싶으면 뭐에 대한 대답인지 알 수 있을 텐데 In English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생각해 보세요. In English의 뜻이 해석하면 뭐죠? He can keep a diary in English. In English 영어로 이 뜻이죠. 영어로 됐습니까? 그럼 영어로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나는 English만 궁금하다 안 그랬어. In English가 궁금하다 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요거 Omelette이죠. Omelette. 그 다음에 without은 무슨 뜻인지 다 알죠?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됐습니까? without이 뭔 뜻이냐?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얘도 요렇게 해서 능 허 요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화의 민칸 바로의 뜻은 알죠? 그쵸?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랜드하고 비교해 주시고요. 랜드의 뜻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바라우하고 랜드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랜드의 3단 변신 알죠? 랜드, 렌트, 렌트죠. 여기 뭐 악기 연주한다는 표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Engineer죠. Engineer 뜻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Fix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R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더라? Repair도 있죠. Fix, Repair 비슷한 뜻이죠. Repair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 너는 만화를 그릴 수 있냐? 그리다가 D도 있고 P도 있는데 어느 거 할래? D. D로 할래? 네. 알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캔에 대한 얘기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메이. 자, 메인은 추측이나 또는 허락 맞습니까? 허락?
허락? 허락? 허락 우리 뭐 할 때 만나봤더라? 그쵸. can 할 때 만나봤죠. 그쵸. 내가 해도 될까요죠? 그래서 허락 몇 종 세트였더라? Can I use 또? May I use 또? 그쵸. Could I use? 내가 사용해도 될까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아까 전에 동원이가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어? 영어로. 영어로 해봐. 영어로 세 번 말해봐. Can I go to the bathroom? 또. May I go to the bathroom? 또. Could I go to the bathroom? 중에서 나한테는 어느 걸 하는 게 네 입장에서는 좋을까? Could I go to the bathroom? 또는 May I go to the bathroom?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can I, may I, could I 전부 다 허락받을 때 쓰는데 can I는 친한 사이에 주로 쓰고요. may I, could I는 좀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허락은 뭐뭐 해도 좋다 라는 뜻으로 써. 여기에 can만 써 있는데 뭐도 가능하다? could도 가능하다. can I, may I, could I. yes you can, yes you may, yes you could. 너 해도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추측일 때는 어? 추측도 봤는데 어디서? 추측하면 봤던 거 뭐가 생각나요? will 하고 will만 생각나면 안 되지. will 근데 may로 추측하는 자리에다가 may를 지우고 will을 쓸 수는 없다 했어. 얘들은 좀 더 가능성 높은 추측이었습니다. 일기 예보를 비유로 표현하면 비율 확률, 눈올 확률 70% 정도 되는 느낌. 하지만 메일을 써서 사용하는 추측은 일단 해석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뭐 일기 예보에 비유해서 하면 어떤 정도의 느낌이다? 50 정도 느낌이다. 됐습니까? 이런 느낌일 때 추측은 may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 추측하는 예문 Mr. Brown may be in his hospital 또는 뭐 the news may be true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Mr. his office 뜻은 뭐예요? 브라운 씨는 있을 수도 있다. 그의 사무실에 office 몰라요? 사무실? 그러니까 브라운 씨는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in his offic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겠어? Where may Mr. Brown be? 뭐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where may he be. 그는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그는 어디 있을까요? Where may he be? Where Mr. Brown be? Where may Mr. Brown be?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he may be in his office. 그는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소식은 사실일 수도 있겠다. 거짓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아예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다. 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The news may be true. 됐습니까? True의 반대말은? False. 오. 둘 다 C는 같겠죠? 앞에 B가 있는 거로 봐서 무슨 C? 아, B가 있는데? 진짜인, 참인. 그럼 False의 뜻은? 거짓인. 둘 다 무슨 시야? 어떤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예의 명사 형태, 이름 시 형태는 뭐지? Tell me the 읽어보세요. Truth. 그럼 Truth가 명사형이니까 뜻이 뭐야 이건? 진실. 진실이겠지 뭐. The news may be a truth.
하면 되겠죠? 아, truth는 셀 수 없는 명사겠다. The news may be true. 진실일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추측이다. 추측.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조동사로서는 없습니다. 조동사는 없고요. 대신 요런 표현으로 가능은 한데요. 뭐 같은 표현. 오케이, 먼저 읽어볼까요? Is it possible that Mr. Brown is in his office? 라든지 또는 Is it possible that the news is true? 같은 표현으로 바꿔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possible이 뭐 뜻일까? 가능한. 그래서 가능하다. 누가 뭐인 것은 그 소식이 사실인 것은 가능한 일이다. 오케이. 미스터 브라운 씨가 그의 사무실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은 한데 조동사로서는 같은 표현은 없고요. 대신에 이 자리에 뭘 쓸 수도 있다. 미스터 브라운 might be in his office. The news might be true. 해도 되는데 얘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드는 느낌이냐 하면 얘는 한 40%의 느낌이라 할까요? 일기예보를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더 생긴 거야 하는 말에 자신감이 없어진 거야. 자신감이 좀 더 없어진 거죠. 됐습니까? Hey, Mr. Brown might be in his office. 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나갔나? 뭐 이런 느낌. The news might be true. 그 소식은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추측할 때 may하고 might를 쓸 수 있는데 may를 쓰는 것이 조금 그나마 조금 더 확신이 있는 느낌이고요. 그거보다 더 확신이 있으려면 아예 will을 써야 되겠죠. 그 소식은 사실일 겁니다. The news will be true. 됐습니까? 브라운 씨 아마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Mr. Brown will be in his office. 이렇게 하면 좀 더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ay eat the cookies 하는데 이거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어? 라고 물어봤겠죠. May I eat the cookies? Can I eat the cookies? Could I eat the cookies? 이렇게 했겠죠. 됐습니까? 이거 might로 바꿨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이거 허락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허락하는 거다. 그래서 허락받는 3종 세트. You may. 여기 지금 빠진 게 있죠. You may eat the cookies. You can eat the cookies. 또는 뭐? You could eat the cookies. 허락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허락인지 추측인지 하랍니다. 됐습니까? 허락인지 추측인지 허락인지 추측인지. 오케이. 허락 몇 종 세트였다? 내가 해도 될까요? 몇 종 세트 그래서? 3종 세트. 뭐 여기 모른 단어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지? 여기 B에 1번에 Later죠. Later. See you later. Later. Later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혹시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Try on이 나오는데 Try on의 뜻이 뭔지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upset 같은 경우엔 전에 선생님이 upset하고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하고 같은 뜻이라고 그랬었죠? 네. 네. 여기다가 뭐 very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very 어쩌고 저쩌고 하고 upset하고 같죠.
그다음에 그럼 얘는 뭐 얘는 춘지 아니면 뭐 요인지 됐습니까? 추측인지 요청인지 구분해 보시기 바라고요. 추측인지 요청인지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표현이 뭔가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춘지, 욘지, 추측인지, 요청인지 구분하기 쉬울 겁니다. 오케이. 기억하다. 알죠? 네. 그쵸. 반대말은 F로 시작하는 말이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하다는 R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눈을 떠도 좋아. 그 남자분은 새로운 수학 선생님일지도 몰라. 너는 가서 쉬어도 돼. 쉬다라는 표현 세 단어로 되어 있는 거 외우고 있죠? 네. 그쵸. 그다음에 켈리는 지금 바쁠지도 몰라. 너는 내 휴대폰을 써도 좋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메이에 대한 얘기했고요. 다음은 뻔하죠. 이제 메이가 들어있는 문장에다가 물음표를 붙이고 싶어. 아닐지도 모른다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 하고 싶어. 나 집어넣기겠죠 뭐. 됐습니까? 나 집어넣거나 또는 물음표 붙이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may not 하면 되겠다. 뭐 she 뭐 may not come in now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죠. she may not come in now 뭔 소리야? She may not come in now. 그녀는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얘기한다? 금지 표현이죠. 금지. 그래서 금지일 때 may도 may가 두 개의 뜻이니까 허락에다가 not을 집어넣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허락에다 not을 집어넣으면 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추측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부정적 추측인데 해석은 뭐가 되겠다?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추측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she may not be a spy 라는 문장 써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she may not be a spy 이건 무슨 뜻일까? 그녀는 스파이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 뜻이겠죠. not 집어넣습니다. 됐습니까? she may not be a spy 그녀는 스파이가 아닐지도 몰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정적 추측이니까 해석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e may not come in now는 금지죠. 그쵸? 그녀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may I come in now? 라고 물어봤겠죠? 그쵸? 나한테 허락받는데 내가 안 된다 했으니까 she may not come in now 금지다. 허락 안 해준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허락 안 해준 걸 보고 한글로 뭐라 그래요? 금지라고 하죠. 됐습니까? 근데 약한 금지라는 말을 왜 했냐?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뒤로 가면 강한 금지도 배웁니다. 해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부정적 추측이니까 뭐라고 해석된다?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Sally may not be home now. Sally는 지금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ay not park here. 뭐라고 물어봤길래? may I park here? 라고 물어봤겠죠. 파크의 뜻은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죠. 그쵸?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주차하다라는 뜻이겠죠. 왜? 조동사 뒤에는 무슨 시의 뜻으로 써와야 되니까? 그쵸? 동사 하다시로 써와야 되니까. 공원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you may not park here의 뜻은 그럼 뭐겠어요? 당신은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된다. 됐습니까? May I park here? Can I park here? Could I park here? 라고 물어봤겠죠. 제가 여기 주차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You may not park here.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묻고 싶어요? 됐습니까? 어. 다 알고 있는 거 May I sit here? 하면 되겠죠? 그렇죠? May it rain tomorrow? 하면 되겠죠? 그렇죠? May it rain tomorrow? 뭔 뜻이에요? 내일 rain tomorrow 뭔 뜻이에요? 그렇죠.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르나요? 내가 내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50대 50 정도 되나요? May it rain tomorrow. 예스, it may rain tomorrow. 어, 내릴 수도 있어요. 50대 50이에요. No, it may not. 안 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자 열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열어도 된다 그러고 있고 열면 안 된다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셀리는 지금 집에 없을지도 모른답니다. 셀리는 지금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 Sally may not be home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You may not park here. 그 다음에 메일을 읽겠습니다. 제가 그 상자 읽어도 열어도 될까요? Open the box. 했더니 Yes, you may. No, you may not. 하시고요. 그 다음에 May not은 유일하게 뭐 할 수 없다? 축약할 수 없다. 됐습니까? Cannot, can't, will not, want. Should not, shouldn't. Must not, mustn't. May not은 축약형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maybe하고 maybe하고 다르다라는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maybe하고 maybe하고 다르다. 됐습니까? 뭔 소리야? maybe하고 maybe하고 다르다니. maybe하고 maybe는 전혀 다르죠. 자, 얘는 조동사 may 뒤에 동사 원형으로서 비동사가 와 있는 거죠. 네. 그쵸? 예를 들어서 it may be very hot tomorrow. 네, 원래 형태인 it is very hot 에다가 뭘 집어넣다 보니까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서 뭐의 뜻으로서 추측의 뜻으로서 내일 매우 더울지도 모른다는 얘기 하려니까 이건 그냥 매우 덥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죠. 네. It is very hot은 근데 내일 날씨를 추측해보고 싶어. 그렇죠? 근데 내가 일기예보 들었더니 한 50대 50으로 더울 것 같대. 그러면 조동사 may를 쓸 거고 그럴 때는 it may be 하고 반드시 여기 띄웠어야 되겠죠. 근데 maybe를 찾아보면 얘를 붙여 쓰고요.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쓰고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 아마도 란 뜻의 뭐다? 어찌십니다. 아마도 그래서 it may be very hot tomorrow를 이 부사 maybe를 써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Maybe it is very hot. 아, 이 will 쓸까? 아, 쓰지 말자. 그래서 maybe it is very hot tomorrow 하면 뭐 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이 될 수 있고요. Maybe는 부사니까 부사 자리로 가야 돼요. 아마도란 뜻에 부사가 있습니다. 어찌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maybe는 절대로 붙여 쓰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 지켜줘야 돼요. 하지만 얘는 또 띄어 쓰면 안 됩니다. maybe 해석하면 아마도 매우 더워 내일은. 그러니까 추측하는 뜻은 되긴 되죠. 네. 얘는 누가다. 왼쪽 문장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를 쓴 경우죠. 세 번째. 근데 얘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를 썼고요. 얘는
어찌 쓰셔서 어찌 도울 것이라고요? 아마도 도울 것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maybe라는 부사도 존재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레젠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네. 그렇죠? 기억할래나? 네. 못하겠어요? 수업할 때 그건 제가 할게요. 초록색 아니니까 내가 하겠다는 뜻이야. 이건. 근데 이제 했으니까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한 세 번째 좀 얘기하는 거니까 슬슬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묶어서 뭐 헌지, 아 순서대로 하면 춘지, 헌지, 추측인지 허락인지. 그 다음에 look around의 뜻을 모르면 찾아오세요. look around. 그 다음에 look for의 뜻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look after의 뜻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look around, look for, look after. 많이 알려줬잖아, 그치? 이제 생각날 때도 됐잖아. 안 찾아도 알 때도 됐잖아, 그치? 네. 근데도 찾아야 된다면, 그쵸. 문제죠, 그거는. 아 이거는 이제 free의 다양한 뜻을 할 때가 됐구나. free의 다양한 뜻을 어떤 시로서 최소한 네 가지 뜻 찾아오시고요. 서로 상관없는 뜻이라야 돼. 비슷한 뜻은 안 돼. 상관없는 뜻 네 가지 정도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어울리는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 이시 1번인지 2번인지 그 다음에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몰라. 유명한 이거 P로 시작하죠? 유명한 F로 시작합니까? P로 시작한다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맨날 이거 P로 시작하는 걔랑 니들 뜻이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만. 그렇지. 아니 F로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should랑 must랑 have to에 대한 얘기네요. should랑 must랑 have to에 대한 얘기는 좀 할 얘기가 많아서요. 오늘 결석생도 좀 많고.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사해오는 숙제들이 좀 있는데요. 꼼꼼하게 제발 모르겠다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요. 이것까지 내가 검사해야 되나? 야 니들 조사해오라고 해. 그 조사해 그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죠. 네.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